세상. 안녕하세요, 위트입니다. 여러분, 속보입니다. 삼성전자가 화면을 두 번 접을 수 있는 총 3개 화면을 가지고 있는 트라이폴더블 스마트폰 실물을 APEC이 열리는 우리나라 경주에서 최초로 공개했습니다. 아직까지 자세한 스펙은 공개되진 않았고 현장에서 실물을 직접 만져볼 수는 없었지만 이 실물을 통해 유추할 수 있는 정보가 꽤 많이 있더라고요. 자, 일단 제품 전시 현장에는 접혀진 모습과 펼쳐진 모습 두 개로 전시가 이루어지고 있었는데요. 접었을 때는 약 6.5인치 디스플레이로 일반 스마트폰과 비슷하지만 펼쳤을 때는 화면 비율이 가로가 세로보다 훨씬 긴 약 10인치의 대형 디스플레이로 변신하는 걸 확인할 수 있죠. 일반적인 스마트폰의 외부 화면 3개가 옆으로 나란히 붙어있는 형태의 스마트폰은 앞쪽 투명 디스플레이 애니메이션 그래픽을 통해 대략적으로 접히는 방식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. 일단 양쪽의 디스플레이가 모두 안쪽으로 접히는 듀얼 인폴딩 방식의 트라이폴더블 폰으로 보이죠. 화웨이의 경우 한쪽은 바깥으로 접히고 다른 한쪽은 안쪽으로 접힌 형태라 한쪽 디스플레이를 접었을 때 외부 디스플레이를 활용할 수 있지만 내구도가 취약한 반면 삼성은 디스플레이 내구도가 더 보장되는 방식을 취한 걸로 보입니다. 다만 내구도 때문인지는 몰라도 전체적인 화면 베젤이 꽤나 두꺼운 모양새이던데 최종 양상품에서는 어떨지 한 번 더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. 접혀있는 모습을 상단에서 보면 아주 넓은 반경으로 접히는 좌측 힌지와 좁은 반경으로 접히는 우측 힌지 두 개가 이렇게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접히는 순서가 있겠다는 것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. 참고로 정면에 길게 보이는 건 스피커이고 작은 점들은 마이크로 보입니다. 사실 삼성의 듀얼 인폴딩 방식은 외부에서 화면을 보기 위해선 디스플레이가 하나 더 필요하거든요. 그래서 실제 뒷모습을 보면 네, 이렇게 메인 디스플레이 건너편에 하나의 디스플레이가 하나 더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자, 그럼 두께는 어떨까요? 실제 현장에서 두께나 무게 등에 대한 정보는 아무것도 확인할 수 없었는데요. 일단 펼쳤을 때를 기준으로 우측 측면의 카메라와 전원 버튼의 두께감을 고려해봤을 때 폴드7과 거의 유사한 두께를 보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. 상단 다시 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짜 얇긴 하거든요. 자, 접었을 때 어떨까요? 이게 접었을 때 모습인데 옆에 있는 이게 성인의 손가락인데 확실히 더 얇아 보이긴 하죠. 대략적인 두께가 어떠할지 확인할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. 아, 그리고 후면 카메라의 경우 트리플 카메라 구성에 갤럭시 폴드7과 비슷한 카톡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고 외부와 내부 디스플레이 모두에 펀치홀 디스플레이가 적용되어 있다는 점 역시 확인할 수 있군요. 현재 이 제품의 출시일과 가격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. 아마 올해 나올 것으로 거의 확실해 보이고 가격대는 300만원을 훌쩍 넘는 고가의 제품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펼쳤을 때 유용성이 너무나 명확해 보여서 꼭 한번 실물을 보고 싶은 제품인 것 같네요. 자,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. 무엇보다 경주 현장에서 이 영상을 촬영해주신 영상 제작팀의 조진현 카메라 감독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